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 관련한 간단한 질문과 답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가지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는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였는데 지금 저번 소송과 별개로서 저번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가 용역계약이지 근로계약이 아니었다는 이유가 있었으므로 용역계약을 이유로 해서 저번 소송의 피고에게 다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은 저번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면은 지금은 용역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금전지급 청구라든지 혹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혹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저번 소송의 내용과 반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